안녕하십니까. 공구브라더스입니다. 제가 올 여름에 정말 괜찮은 충전식 잔디깎이를 한번 소개를 시켜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KM 그랜드 브랜드 중에서도 정원 공구 쪽인 LR 시리즈 제품이었는데 그 제품이 판매도 많이 되었고 사용해보신 분들의 후기도 정말 좋았었거든요. 근데 그 잔디깎이를 사용하셨던 분들은 그 배터리로 잔디깎이밖에 사용을 할 수 없음이 조금 아쉽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러다 보니까 잔디깎이밖에 사용을 못하는 것 때문에 구매를 망설이셨던 분들도 많다고 들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지금 제 앞에 보시면 충전 체인톱, 그리고 충전 트리머, 충전 대포 송풍기까지 기존의 KM 그랜드 LR 시리즈의 배터리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정원 공구들이 또 새롭게 출시가 되었다고 해서 제가 오늘은 요 제품들을 한번 소개도 시켜봐드리고 직접 절단하고 잘라보고 불어낼 영상을 보여드릴 거니까 오늘도 저희 채널 끝까지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일단 이번에 새롭게 출시한 모델은 10인치 충전 체인톱, 그리고 16인치 충전 체인톱, 그리고 510mm의 날장을 가진 충전 트리머, 그리고 마지막 충전 대포 송풍기까지 이렇게 기존 충전 잔디깎이 배터리로 사용할 수 있는 제품군이 네 가지나 더 출시를 하게 된 거고요. 자, 이렇게 네 가지 제품 중에서 첫 번째로 충전 체인톱 두 가지 10인치와 16인치 제품을 먼저 한번 잘라보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그 다음 트리머, 그 다음 블로우순으로 사용하는 모습을 한번 보여봐 드릴게요. 자, 첫 번째 모델은 LR 시리즈 C120 모델입니다. 이제 날장이 가이드바가 10인치고 배터리가 하나만 장착되는 방식의 타입이고요. 그리고 날의 지금 규격은 90일에 20날이 장착이 되어서 작동이 되어지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요 날 같은 경우는 지금 가이드바가 10인치가 장착이 되어 있다 보니까 최대 지름을 한 25cm 내외로만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C120 모델 10인치 모델로 이 지금 20cm 되는 통나무를 먼저 한번 잘라보고 또 큰 나무도 한번 잘라볼게요. 자, 일단 제품 위쪽에 체인 오일을 가득 주입을 해주셔야 되고요. 뚜껑을 열어서 그 다음에 작동할 때 항상 이 사이드 브레이크가 내 몸쪽으로 당겨져야지만 회전을 하게 됩니다. 앞쪽으로 이렇게 밀려있으면 작동이 되지 않으니까 그 부분을 기억을 해주시고 몸쪽으로 당기고 안전 이중 트리거입니다. 그냥 당긴다고 눌러지진 않고 안전 이중 트리거 누르고 눌러야 이렇게 작동이 됩니다. 자, 충전 체인톱도 최대 RPM에 바로 도달하지 않기 때문에 항상 1초에서 2초 후에 돌아가는 최대 RPM에 도달한 다음에 잘라주셔야 돼요. 자, 가보겠습니다. 1, 2, 자, 갑니다. 자, 생각보다는 잘 잘립니다. 지금 나무가 굉장히 밀도가 높은데도 C120 모델 10인치 배터리 한 개만 장착되는 타입으로 지름이 20cm 정도 되는 통나무를 잘랐을 때 이렇게 멈춤 없이 잘 잘리는 느낌입니다. 자, 이제 이렇게 잘랐을 때 배터리 잔여량이 아직 그래도 가득 차 있습니다. 지금 20cm 되는 통나무를 둘, 넷, 여섯 6컷을 잘라봤고요. 아직까지 배터리 잔여량은 그대로 있다. 그래서 일단 10인치 C120 모델을 사용했고 바로 이어서 요 160 모델은 배터리가 두 개가 장착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지금 가이드바 길이도 16인치로 굉장히 길게 나왔고요. 그리고 요 제품의 체인톱 날의 규격은 90에 28 날이 장착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16인치, 10인치 둘 다 오레곤 가이드바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자, 요 제품도 마찬가지로 지금 보시면 이 체인톱을 기준으로 왼쪽에 체인 오일을 주입을 해주시고 그리고 사이드 브레이크를 내 몸쪽으로 당겨주신 상태에서 그냥 트리거를 당긴다고 눌러지는 게 아니라 이중 안전장치 트리거기 때문에 이렇게 누른 상태에서 돌려야 작동이 됩니다. 와, 세다. 저랑 가보겠습니다. 한번 더 가볼게요. 야, 이게 배터리가 두 개가 장착이 되니까 야, 파워 상당하네요. 와,
야, 스파이커로 찍어서 지렛대 원리로 내리고 올리고 해도, 이야, 진짜 잘 잘린다. 여기 안쪽에 스파이크를 이용해서 제가 나무를 꽂고요. 이렇게 지렛대 원리로 내렸다 올렸다를 하는데도 이 체인톱이 돌아가는 회전력을 잃지 않고 계속해서 이겨내는 모습인데, 와, 진짜 신기하다. 한번 좀만 더 잘라볼게요. 자, 그리고 만약에 작동을 하다가 손을 떼면 바로 멈춥니다. 네. 자, 이렇게 지금 C160 모델 같은 경우는 배터리가 두 개가 장착이 되다 보니까 절삭력이 훨씬 높았습니다. 와, 160이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 160이. 120도 물론 작고 10인치라서 괜찮은데 잘라내는 이 시원함이라든가 절삭력이 지금 160 이 배터리 두 개 장착되는 모델이 너무 괜찮은 것 같다. 금액대가 지금 C160 배터리 두 개가 들어가는 세트, 그러니까 듀얼 충전기가 들어있거든요. 이렇게 세트로 했을 때는 20만 원 후반대 정도고요. 만약에 내가 이전에 충전식 잔디깎이를 사용하고 있어서 배터리가 있다면 이 충전 체인톱 몸체만 사시면 되는데, 그럴 경우에는 10만 원 후반대 정도만 투자를 하시면 기존에 있는 배터리를 가지고 이렇게 16인치 충전 체인톱을 사용할 수가 있고, 그리고 지금 이 10인치 같은 경우는 절삭력을 최대치를 한 25cm 내외로 봐주시면 돼요. 요거 같은 경우는 지금 배터리 한 개 충전기 포함하는 세트가 10만 원 후반대 정도, 그리고 만약에 또 배터리가 있어서 몸체만 구매할 경우에는 10만 원 초반대 정도라고 합니다. 금액이 정말 진짜 저렴하게 나왔는데 대비 지금 잘라봤을 때 절삭력이 너무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충전 체인톱 두 가지는 이렇게 해서 마치고, 자, 이제 이렇게 나무를 자르고 나서 텃밭 때문이든 낙엽을 치우기 위해서건 이렇게 지금 블로워도 나와 있거든요. 블로워도. 이 블로워 같은 경우도 배터리 한 개가 장착되는 방식이고 모델은 BL570이라는 모델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지금 풍량 조절이 1단, 2단, 3단, 4단, 맥스, 5단까지 있는데 이걸로 이렇게 불어내게 되면 그러니까 이 모든 작업이 배터리 하나로 다 되다 보니까 지금 요 BL570 대포 송풍기의 스펙 같은 경우는 풍속이 130km/h라는 속도의 바람의 세기로 나갑니다. 그래서 일단 조금만 더 제가 사용을 해볼게요. 자, 요렇게 이 지금 송풍기도 기존의 잔디깎이의 배터리, 지금 LR 시리즈 배터리로 사용할 수 있는 방식이고, 요 제품 같은 경우는 세트가 지금 10만 원 중반대 정도, 그리고 배어툴이 10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이렇게 충전 체인톱으로도 사용할 수가 있고 배터리만 있으시다면 대포 송풍기, 바람을 불어내서 톱밥이나 낙엽이나 먼지를 불어내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블로우도 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 지금 충전 트리머 전전기도 나와 있는데, 충전 전전기 같은 경우도 지금 배터리를 한 개만 장착을 해서 사용하는 방식이고요. 이것도 지금 보시면 이렇게 날장이 지금 510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길게 나왔고, 이걸로도 제가 바로 전정 작업을 좀 해볼게요. 이렇게 이제 양날량이니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자유자재로 이렇게 전정 작업을 할 수가 있고요. 이제 날장이 길다 보니까 좀 광범위한 넓은 나무의 면도 이렇게 전정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요거는 이제 따로 속도 조절은 없고요. 이 지금 트리거를 당기신 상태에서 위쪽에 레버를 눌러야
작동이 되는 방식이거든요. 자, 이렇게 지금 충전 전정의까지 모두 사용을 했고요. 이 충전 전정의 같은 경우는 H510이라는 모델로 날장이 510이라서 해치 트리머에 H가 들어가고 510이라는 모델로 나왔고, 요건 지금 배터리 한 개 충전기 포함된 풀세트 기준 10만원 중후반대, 그리고 몸체만 구매하실 경우에는 10만원 초반대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자, 일단 충전 체인톡 같은 경우는 10인치, 16인치 두 가지로 나왔었는데, 이 16인치 배터리 두 개에 장착되는 C160 모델이 진짜 너무 인상 깊었어요. 잘라봤을 때 지금 이만큼 굵은 나무를 자르는데도 멈춤 없이 막힘 없이 너무 시원하게 잘 잘라냈었고, 그리고 C120 모델 같은 경우는 이제 160 모델만큼 시원하게 자르진 않지만 그래도 10인치의 가이드바를 가지고 내가 가볍게 좀 간단하게 가지를 자르는 용도로나 이렇게 쓰기에 용이한 것 같았고, 그리고 지금 BL570 블로어 같은 경우도 내가 이렇게 작업을 하고 나는 현장에 바람을 불어내거나 낙엽을 날리기 위해서도 사용하기가 괜찮을 것 같았고, 그리고 마지막 트리머까지 지금 켄그랜드 LR 시리즈의 배터리를 가지고 잔디깎이 밖에 사용할 수 없어서 좀 아쉬워했던 분들에게는 좀 희소식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가격 대비 성능이 진짜 잔디깎이 때도 제가 좀 많이 느꼈었지만 너무 괜찮게 나온 것 같습니다. 가격 대비 지금 충전 체인톡 같은 경우도 배터리 두 개 풀세트로 했는데도 20만원대 후반이면은 가격 대비 성능이 너무 괜찮은 것 같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좀 아쉬웠던 부분은 배터리 용량이 20V에 4.0A밖에 없다라는 건데요. 일단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을 각각 말씀을 좀 드리면 C160 지금 배터리 두 개가 장착되는 방식의 충전 체인톡 같은 경우 연속으로 사용했을 때 30분에서 40분 정도의 런타임을 가졌고요. 그리고 C120도 마찬가지로 30-40분 정도. 그리고 블로어 같은 경우는 지금 아까 전에 5단 맥스로 사용을 하니까 한 10분에서 15분 사이 정도밖에 사용이 안 되더라고요. 트리머 같은 경우도 연속으로 쉬지 않고 계속 사용했을 때 1시간 반 정도의 사용 시간을 가졌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LR 시리즈의 배터리의 용량이 조금만 더 높아져 준다면 이만한 가성비의 정원 공구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평소에 혹시나 좀 괜찮고 가성비 괜찮은 정원 공구를 찾으시는 분들이나 기존 켄그랜드 LR 시리즈의 잔디깎이를 구매하셨었는데 배터리가 지금 놀고 있어서 조금 아쉬웠던 분들께는 오늘 영상이 분명히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많이들 또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오늘도 제가 지금 이렇게 네 가지 제품을 사용을 했기 때문에 사용한 제품을 각 한 세트씩 사용해볼 수 있는 기회를 또 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늘 하셨듯이 영상 하단에 주소를 터치하시거나 클릭하시고 집주소, 성함, 전화번호를 남겨주신 다음에 신청 완료라고 남겨주시면 신청이 완료되니까 많은 분들께서 참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날씨가 이제 점점 추워지고 있는데요. 항상 건강 유의하시고 저는 또 다음 편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는 공구브라더스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요즘 들어서 충전 정원 공구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추세거든요. 충전 정원 공구 같은 경우 일단 블로어는 크게 주의사항은 없습니다. 뭐 바람을 불어내는 용도기 때문에 손이 앞으로 간 상태에서 트리머를 올리더라도 뭐 안전상의 위험은 없기 때문에 상관이 없고요. 이렇게 무언가를 자르는 제품에 있어서는 안전이 너무 중요합니다. 자, 일단 트리머든 체인톱날이든 앞쪽으로 손이 가야 한다면 무조건 배터리를 분리하신 상태에서, 제가 이 말은 진짜 수십 번 하는 것 같은데 수백 번도 할 수 있습니다.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이렇게 배터리가 꽂힌 상태에서 무심코 손이 갔다가 다치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서 항상 날의 이물질을 제거하기 위해서, 날을 교체하기 위해서건 날 쪽에 손이 가야 한다면 무조건 배터리를 분리하 하신 상태에서 앞쪽으로 손을 가주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이렇게 충전 공구이기 때문에 배터리가 또 정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충전 예초기를 사용하시는 여름철의 경우 잔디깎이도 마찬가지, 햇빛에 직접적으로 노출이 돼서 배터리가 고온에 노출되는 것을 제가 항상 주의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겨울에는 충전 체인톱을 쓰실 때쯤이면 날씨가 영하로 떨어지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또 반대로 가방이나 냉온박스나 안에 넣어서 영하에 또 되도록이면 노출이 안 되도록 해주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배터리가 온도가 영하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또 성능이 저하되고 그 순간에 순간적으로 높은 전력을 받게 되면 또 배터리에 또 치명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잘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다 사용을 하고 나셔서 보관을 하신다, 내가 한동안 쓸 일이 없다고 하실 때는 배터리를 완충하지 마시고 반 정도만 충전을 시키신 상태에서 상온에 보관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배터리를 반 틈만 충전시키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배터리가 충전
충전된 상태에서 놔두더라도 저절로 자연방전이 일어납니다. 근데 배터리가 50%에서 60% 정도만 있었을 때 자연방전율이 가장 낮기 때문에 제가 항상 보관을 할 때는 50%에서 60% 정도만 충전을 시켜서 보관을 하라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런 부분을 잘 숙지해서 사용하신다면 내가 가진 충전 공구를 조금 고장 없이 오랫동안 잘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